오우 씨 언제 시작했어? 자 가봅시다. 오늘은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자 장갑 시작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빠크동입니다. 오늘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이번에 대장군 챔피언들 삼성이 많이 버프됐는데 템을 모두 다 챙겨주기는 좀 빡세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많이 먹어서 인피복원이 나오기를 기도하는 가차 도장군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일단은 대장군덱은 기가 막히게 잘 나왔어요. 하려던 거는 잘 나올 것 같고. 아, 근데 이게 행운을 또 타면 좋긴 하거든요? 행운을 또 타면은 도장을 벌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긴 한데. 일단은 대장군 올리면서 갑시다. 그렇지. 이거는 지는 게더 좋아요. 아, 자, 행운? 아, 잠깐만. 진짜 행운이 떠버렸는데? 아, 이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대장군 선발자를 찾아도 되니까, 그냥 살까? 이거 행운 바꿔 갑시다. 이거 쭉 연패해가지고, 연패 많이 쌓아가지고, 진짜 도장 네다섯 개를 행운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아, 야무지게 사면 빼줬구요. 아, 야, 이거 뒤집게 많은데, 아, 이게 뒤집기보다는 장갑을 먹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저는 이번 판에 장갑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 와중에 대장군 잘 나오고, 그니까, 행운 보상을 나중에 깨트리면 되거든요? 뭔가 대장군 삼성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노리면서 쭉 연패 타겠습니다. 4연패, 5연패 좋구요. 오, 아이씨, 아이씨, 좀, 구린데? 아 진짜 미쳤다니까. 오늘 대장군 나오는 지수 미쳤어. 그리고 이거 갈게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삼행운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팔고 그냥 억지로 삼행운을 받아주고 선발자를 또 좋은 걸 찾아야 되잖아요 대장군. 그래서 그걸 노려주기 위해서 이거 아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지면서 가 그냥. 아 잠깐만요. 야 여기 화장실 갔는데 나 진짜 이거 연패 타야 되는데. 지금 행운 보상이 4연패밖에 안 돼가지고 무조건 져야 되거든요?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얇았냐, 진짜. 그래도 내가 덱을 바꿔서 약하긴 하거든? 3대1? 브랜드 제발. 지옥의 열기가 시작된다. 어우, 그렇지. 더블킬. 져야 돼, 이거 무조건 져야 돼. 와, 다행이다. 와, 겨우 연패했어요. 씨, 발 떨려라. 자, 이거 바위 정도만 올려주고, 6렙에서 리롤을 갑시다. 6렙 리롤로 갑시다. 그렇지, 7연패. 아, 8연패. 슬슬 쫄리긴 해요. 슬슬. 자, 아이템이. 아, 또 장갑 먹. 행운에서 장갑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장갑 많이 먹어놔야 돼요. 자, 6렙 도착했고요. 여기서 이제 슬슬 리롤 굴려야죠. 그렇지, 대장군 잘 나오고. 일단 요건데, 덱은 요건데, 도장을 슬슬 만들어 줄게요. 슬슬 이제 좀 이겨야 될 때가 왔거든요. 여기 좀 약한가? 여기 이길만 한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도장 줘야 되나? 아이 그냥 주자. 이거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도장으로 무조건 이기고 갈게요. 벌써 2도장. 가렌 삼성하고 나중에 바위 삼성하고 돌림판에서 인피복원 뽑아옵니다. 아, 야, 근데 졌어. 아, 근데 약하게 진거 오히려 좋아. 자,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오, 예, 바위 나오고요. 야, 이거 살까? 어차피 행운 보상으로 뒤집게 갖고 오면 되잖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다시 나눠. 이걸로 이겨야 돼. 바위 삼성의 힘으로 이번 판에 진짜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 자, 이번에 행운 깨자. 안녕? 여기 좀 약한데? 여기도 행운을 타고 있으니까 좀 약하죠? 아, 내가 더 약해. 아, 이길 수 있나, 이거? 자, 니달리도 나오고. 아, 그니까, 도장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아, 잘안 나와요. 좀, 마음에 안 들어. 오케이, 일단은, 그래도 대장군은 잘 나오고 있어요. 아, 야, 이게 장갑이 하나도 안 뜨네. 자, 좀만, 뭐좀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카타 이성. 이러면 카타 올리고, 아, 레벨업을 해야 되나?
어, 뭔가 빡센데? 뭔가 리롤을 이제 삼성을 위해서 리롤 하고 있긴 한데 아 이게 창고가 너무 터질라 해가지고 아 너무 창고 터진다. 여기 여기 이땀 가차라고 했죠. 총검 정도면은 상당히 좋거든요. 총검 바위 정도면 이길만 하거든. 이렇게 피업하고 총검 바위 제발. 그렇죠. 이게 바로 가차의 느낌. 좋은 아이템 뽑아오면 이기고 안 좋은 아이템 뽑아오면 저. 그렇죠. 니달리 삼성까지 나와주시고요. 보상은 아 잠깐만. 어이씨 많다 많다. 자자자 일단 쇼진 하나 니달리한테 넣어두고 이거 행운 다 팔아. 이제는 필요 없고요. 보상 커. 아씨 너무 착고가. 그렇죠. 일단 레벨업하고 아무거나 올려 일단. 아이템이 아니 아 이게 크나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 삼성 챔피언한테 다 아이템을 넣고 도장 넣을 거다 보니까 남은 아이템을 넣을 수가 없는데. 아니 이거 아이템이 쓸모가 없어. 도장 이거 맞아요? 아 차라리 행운 보상에서 도장 많이 나왔으면 괜찮았는데. 아 너무 아깝네요. 그래도 구인수 바위 정도면 나쁘지 않아. 자 일단 아이템을 창고에다가 미리 넣어둘게요. 니코 때문에 자리가 너무 없어. 자 보상 마머지는 와 오케이 장갑 하나 더 있다. 이거 도장 만들 수 있고요. 잠깐만 6대 장군이 안 되지 지금. 아 챔피언이 딸린단 말이야. 자 일단 기감을 넣어주고요. 잠깐만 태블망은 하나 갑시다. 치감용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칸이 너무 없어. 아 근데 제가 지금 강한 편은 맞아요. 이게 진짜 도장이 효율이 미쳤거든. 이게 도장이 진짜 좋은 게 아이템 장갑 장갑으로 인피복원 같은 거 뽑으면은 인피복원에다가 치명타율 그 장갑까지 해가지고 그 아이템을 다섯 개 여섯 개 쓰는 거랑 다름없거든요. 잘 뽑아오겠죠? 어차피 도박이야. 야 롤체도 운빨인데 도장도 운빨. 어차피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야 이거 아지르도 기다리고 있고 싸미라도 기다리고 있는데 설마 장갑 먹어야 되냐? 그래도 컨셉을 살립시다. 이거는 도장 먹어줄게요. 자 일단 도장 만들어서 자르반까지. 자르반도 삼성 찍어야죠. 아 또 아이템 진짜 미치겠네. 잠깐만 아이템을 일단은 이렇게 빼. 아 아직도 안 된대. 아이템 또 빼. 그렇죠. 아씨 쓸모없는 아이템. 아 야 진짜 뇌정지 온다. 야 쓸만한 아이템이 없어. 미치겠어. 자 이거는 루나는 하나 씁시다. 루나는 이제 어차피 명사수 쪽 많이 못 가니까 루나를 하나 쓰고. 아 근데 잘 이기고 있긴 한데 야 도장이 너무 게르기라니까. 아이씨 잘 이기고 있긴 한데 너무 불편해. 미치겠네 진짜. 자 5연승은 달달합니다. 잘 이기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야 이거 잠깐만 일단은 명사수 넣어주고 이거 리신 삼성각이라도 봐야돼. 난 니코가 너무 많은데. 아 왜냐면은 아 이거 또 삼성 리신 오랜만에 찍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죠. 자 팔렛 도착했고요. 여기서 이제 대장군 하나 찾아야죠. 어우 야 카타리나. 그렇지. 자 트린다미어 넣어주시고. 잠깐만 뭔가 잘못됐는데. 자 일단 이거죠. 이게 맞죠. 자 남은 아이템을 아 아이템 포화 상태야. 아니 이번 판에 좀 아이템이 아니야. 얼심도 나쁘지 않아요. 결투가 상대로 얼심을 뽑아왔다. 이거는 오히려 히트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상대방에 맞춰서 아이템을 뽑아오는 거야. 미쳤어. 자, 이거는 일단 용발 하나는 나쁘지 않지. 용발로 막 트린 줘야 되나? 트린 캐리 한번 해보고 나머지 아이템이 좀 구리구리합니다 뭔가. 오케이 파이크 이것도 11으로 바꿔주. 아 또 아이템 진짜. 아 정말 나는 그냥 트린 키울게요. 이거 어차피 서브딜러도 하나 필요하니까 부각신도인데. 잠깐만 아, 나 진짜 잠깐만 나 이거 아니 하필 또 바위가 구원 두 개를 갖고 왔거든. 이거 바위가 딜템만 뽑아왔으면은 이길만 했는데. 아 그래도 괜찮나? 설마 워머그 용발
아 진짜 너무 아쉽다. 바위 아이템 구원두개 진짜 너무 에바야. 그렇죠. 일단은 카타 삼성 나와주시고요. 야 이거 리롤 굴리는 거 맞냐? 나도 모르겠다 진짜. 자 아이템을 이온 충격기도 이거 카타 힘 키우게 갑시다. 그니까 지금 니코가 4개 있어서 솔직히 가렌 삼성이랑 막 찍을 수 있긴 한데 저 구강신도 생각하면은 내가 봤을 때 이대로 가면 못 이기거든? 옥고 삼성까지는 아 이거 가야 되지 않을까? 자 일단은 거학 바위로 이겨주시고요. 이거는 라이가 나쁘지 않겠다. 라이 먹는 거 뺏어먹는 느낌도 괜찮아. 아 오른? 아 오른 너무 쓰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요 진짜. 나 여기서 한 자리도 빼면 안 돼. 오케이 11회까지 이성 나오고. 오케이 아지르. 아지르 넣을 자리도 없는데 다. 아 이게 차라리 가린 삼성 포기할까? 이게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가렌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삼성은 안 봐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 대신에 구대장군 할 거 아니면은 바위 넣거든? 지금 내가 너무 욕심부리는 건가 약간 싶기도 하고. 일단 요것도 이기긴 했어요. 아 이기는 건 괜찮은데 빨리 생각을 잘해야 돼 지금. 와 여기가 문제인데 7년까지 이성이거든? 구강신도가? 빡셉니다. 너무 빡세요 지금. 와 야 여긴 또 스웨인 이성이다. 아 나 진짜 위기. 너무 위긴데. 와 그 와중에 창도 진짜 니달리 너는 아유 정말. 이게 떠움조 용발이라 내가 모르가나를 못 뜰거든요. 이거를 뭔가 바꿔야 돼요 진짜. 이대로는 안됩니다. 자 이거는 다음 턴에 구랩을 좀 가주고요. 이거 가린 도장은 빼서 같아주는 게 맞아. 아 근데 이것도 아니야. 한 번 더 빼. 이것도 아니야. 아 나 오늘 아 도장 운이 없는 것 같아. 미쳤나봐. 어떻게 이렇게 운이 없지? 아니 좀 뭔가 아니, 도장에서 수운이 나온다거나 막 그런 거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아 카타 끌렸다. 구강신도를 아 바위가 그래도 아이템이 나쁘죠. 저 정도 아이템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약하게 졌다. 아직 희망은 있어. 자 레벨업하고 여러분 바위 팝니다. 이거 5코 삼성 봐야 돼. 이거 5코 삼성 안 보면 지거든. 아지르? 아 이거 아지르도 나쁘진 않아. 아지르도 삼성 나오면은 데미지 세거든. 잠깐만 아 제발 아지르 한 마리만 더 나오면 되는데.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얘 왜 안 나와.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아닌데. 아씨 제발 2번 턴에 안 죽으면 돼. 나 도장 아지르 넣고 이거 기도합시다. 다음 턴에 나 아지르 삼성 무조건 찾아. 한 마리만 찾으면 돼. 야 솔직히 난이도 빡세지도 않아요. 한 마리 찾으면 되는데 이걸 못 찾겠어? 죽지마 제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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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자르반도 팔아. 가렌도 필요 없어. 야 이거 카타 팔까? 아니야 카타는 아니야. 오 나왔다 나왔다. 잠깐만 못 팔아야 돼 못 팔아야 돼. 어이씨 아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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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지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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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오케이 삼성은 나왔어. 일단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아지르 믿어야 돼 삼성 힘으로. 자 아지르 공 쓴다. 슈리마요 제발. 병사들이여 진격하라. 우와 펜타키. 아 이게 님들 아지르가 궁극기 데미지가 진짜 세긴 하거든. 야 이거 할만한데. 나 지금부터 올라갈만해. 아 P1에 역전 갑니다. 이거 뒤집게 먹어. 이거 대장군 만들어. 자, 여기서 혹시 그 내가 판 대장군들 다시 나와주나 바이랑. 당신에겐 양심도 없으니까. 안 나오겠죠? 아 아쉽네. 이거는 요네나 하나 넣어줍시다. 하, 근데 어떻게 아 어떻게 가차는 맞지. 이것도 여러분 가차 도장군 되기에요 지금. 이거 카타리나랑 아지르랑 자르반 이거 가짜 돌리는 거야. 아, 아지르 궁 진짜 오른쪽에 쓰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괜찮아 괜찮아 한 번만. 어 야, 잠깐만 근데 이겼는데. 야 카타리나가 다 쓸었는데.
아 진짜 왜 이렇게 살 떨리게 하는 거지? 아지르가 오른쪽에 공 써가지고 지는 줄 알았어. 나이스 좋아요. 여기는 어이씨 이거 광신도가 이기는 게 낫거든? 나 광신도 이겼잖아. 와 근데 모르가나 장판 역겹다. 오우 그렇죠. 오케이. 자 이거 일부러 배치했죠 안 끌리게. 아 근데 이거 개그에서 할 수... 이게 진정한 도박의 끝이 아닐까? 어 그렇지 아지르 궁 남아있거든? 그렇지 이게 여러분 구성 갈려도 구강도 아지르 삼성 궁 쓰면은 죽는다고. 오케이 들어가시고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가차 도전 군대가 아니겠습니까? 내 화면은 또 왜 이러지? 따봉.